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하지. 이거 촥 이거 씨 뭐야 씨 이거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7급 공무원과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간의 뭔가 일종의 서열 정리 같은 거를 약간 좀 민감한 느낌인데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10만 유튜버랑 9급 공무원을 한번 붙여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10만 유튜버랑 9급 공무원은 차이가 너무 난다기보다는 이게 가치관에 따라가지고, 여기 10만 유튜버 하는 사람은 또 유튜브 할 거고, 공무원 하는 사람은 공무원 할 거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 그래서, 당시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나라면 그래도 9급 공무원을 할것 같아. 그래서, 9급 공무원이 일단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아. 계속 근손영수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좋죠. 유튜버는, 그런 뭔가 유튜버는 직업 자체는 사회적인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야. 사회적인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아.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는 이상 그렇단 말이야. 뭔가 내가 솔직히 그런 게좀 있어. 좀 약간 좀 그래. 그래서 뭐 나는 그래도 9급 공무원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서 되게 갈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그거는 어차피 답이 없는 부분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7급과 대기업과 공기업은 어느 정도 약간 조금 정리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와 똑같은 질문을 인터넷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총 229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229명의 네티즌들은 어떻게 결과를 냈냐면, 공기업이 제일 높게 나왔어. 그래서 공기업이 40%가 나왔고요. 그리고 7급 공무원이 38%가 나왔고, 그리고 대기업이 21%가 나왔거든요. 확실히 대기업은 여기서 한 급발 아래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와서는 뭐 공기업이랑 대기업이랑 월급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단 말이야, 사실상. 근데 문제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넘사한 게 고용의 안전이잖아.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옛날에 IMF 생각해봐. 그때 여러 진짜 자기가 막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전부 다 잘리고 갈데 없어갖고 막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그랬잖아, 진짜. 근데 그 와중에 뭐 공기업이랑 공무원들은 진짜 아무런 데미지가 없었거든. 잘 살았거든. 그래서 나도 그때도 우리 집안이 별로 데미지가 없었던 게 전부 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교사고 이러다 보니까 잘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집만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아, 이게 그 공무원의 위력이구나 싶어서, 현재 뭐 지금 보면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런 공무원 열풍이 부는 게그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일단 공기업과 대기업은 확실히 차이가 나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제 공기업과 7급 공무원 간의 싸움이라고 보면 볼수 있거든요. 근데 공기업과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도 봤을 때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갈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가장 크게 갈리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거겠죠. 공무원 연금이겠죠. 일단은 공무원은 그래도 칼질을 앞으로 당할 확률이 크다고 해도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 막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나중에 뭐 200씩은 받아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연금은 없지만 퇴직금 제도, 똑같이 기업이랑 1년당 이제 일개월치 평균급여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게돼 있는 대신에 급여가 높아. 그지?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또 약간 사회적인 인식도 조금,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그래서 공기업보다 공무원이 높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트렌드가 옛날 같았으면 그런 게 없는데, 지금은 진짜 공무원 시험을 엄청 사람들이 빡시게 준비를 하잖아. 엄청나게 치열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그 느낌 있잖아, 그게. 뭔가 강한 수컷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 강해졌단 말이야, 그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게 뭐 공기업 다닌다라는 느낌도 우아가 있는데,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어디서 일하세요? 하면 뭐 시청에서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시청에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더 있어 보이잖아, 그게. 좀 그렇지 않나, 그게. 근데 돈은 조금 덜 받고, 그래서 요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얼만큼 받고 얼만큼 차이가 나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도 진짜 개십 상타치 넘사벽 갖고 오면 게임이 안 되지. 뭐 예를 들어 이제 금감원 이런 거 들고 와봐. 금융감독원은 미쳤단 말이야. 말이 공기업이지,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데랑은 붙일 수가 없고, 당연히. 그런 데랑 붙이려면 이제 7급으로 안 되고 이제 5급 이제 그걸로 이제 붙여야지. 사실 그렇게 붙여도 내가 봤을 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싸움을 붙여야 될 건가 하면, 우리가 흔히 공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한 게, 제일 큰게 시가총액으로 따질 때 가장 큰게 한국전력이잖아. 그치? 뭐 한국전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코레일이라던가 딱요 정도 수준에서 붙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 정도로는 한번 붙여보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연봉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제가 연봉을 들고 왔거든요. 요새는 좋은 게 이게 뒤져보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연봉은 어디냐 하면 이게 한국철도공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10년 차 기준에 기본금 260에 그 성과급이 최저 200%에서 최고 440%거든요. 그래서 4,790에서 5,400까지 월급에는 연봉이 왔다 갔다 한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한수원도 내가 보여드려 들어갔는데, 한수원이 야 연봉이 엄청 세더라고. 한수원은 10년 차에 최저가 7,200에서 최고가 8,100. 되게 높지, 그지?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대망의 한국전력은 10년 차 기준에 5,700에서 6,600까지. 한전도 뭐 괜찮지. 5,700에서 6,600에 고용도 안정되고 그러면 공기업 완전 망고 땡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6,700에서 7,400까지. 생각보다 한전보다 높더라고, 한국가스공사가. 그래서 뭐 나머지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인천국제공항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 인곡공이라던가 이런 데는 더 높겠지, 여기보다. 그지? 조금 더 높을 거야. 내가 알기론 그렇거든. 뭐 그런 데나 그런 건 아니고 요 정도 수준이고. 그러면 7급 공무원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을 때, 7급 공무원은 이제 10포봉, 똑같은 10포봉 기준에 기본급이 266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기본급만 따지는 거야. 얘네들도 뭐 이것저것 많이 붙거든. 뭐 정근수당에 뭐 이런 수당 뭐 이런 거 많이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월급을 누가 인증해 놓은 게 있거든. 이게 거의 10호봉일 거야. 똑같이 10호봉일 건데, 이게 연봉이 4,6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도 직별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게 수당 같은 거, 이제 초과 수당 같은 게 붙는 데 있단 말이야. 거긴 또 되게 많아, 공무원도 똑같이 7급이라도.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7급이라면 10년 기준이잖아. 10년 기준이면 9급으로 들어가도 10년이면 7급 올라가거든. 보통 올라간단 말이야. 웬만큼 병신같이 아니 이상 뭐 이렇게 자기 윗사람 싸대기 팍 뜨면 얘 개새끼야 이러지 않는 이상 7급 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9급이란 말이야. 9급으로 돌아서 딱 10년 되면 한요 정도 나온다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서열 같은 게 보면, 피라미드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어? 중소기업이 있잖아. 그리고 요새는 중소기업을 안 하지, 조소라고 하지. 그 위에 9급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7급 공무원, 그 다음에 공기업, 약간 이 정도 순으로 서열 정리가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대기업 같은 경우도 10년 됐을 때뭐 많이 땡기는 애는 엄청 뭐 7, 8천 땡기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단 말이야. 그거 보고 고용도 되게 불안해, 대기업이. 뭐 상대적으로 정년이 좀잘 보장되는 대기업도 어딘가에 있겠는데 몇 군데나 있겠어, 그런 게. 그래서 내 친구 같은 경우도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걔 벌써 이제 권고사직 비슷한 거 당했단 말이야. 마흔 되기도 전에 애가 둘인데. 그런 거 보면 이제 9급 공무원 내가 봤을 때는 대기업 사람 따라서 9급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대기업보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아리까리하고, 공무원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하면, 그러면 보통 6급 올라가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윗사람 싸대기 팍 들어, 야, 개새끼야! 이렇게 안 합니다. 6급 올라간단 말이야. 6급이면 당연히 더, 봉급이 더 올라가지. 그래서 6급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한번 뒤져봤거든. 또 누가 인증한 게 있네 해서 찾아봤는데, 서울시청에 일하는, 이게 8호봉이야. 8호봉이거든. 6급인데, 이게 6급 같은 경우 5,300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8호봉이 5,300이면 10호봉이 더 나온다 하면 뭐 5,500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수당 붙으면 또확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7급으로 들어온 사람이랑 공기업을 붙이려면 공기업 중에서도 웬만큼 상타치 아니면 7급이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 내가 봤을 땐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사실 나라면 그러면 만약에 7급 할래, 한국전력 갈래라고 하면 나는 한국전력 갈것 같아. 아, 한국전력이 아니라 7급으로 할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하세요, 어반님? 우리가 저 울산 시청에서 6급 뭐로, 6급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어반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아, 있어 보이잖아 이거. 그래서 나랏밥 얻어먹은 것 같고. 근데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한국전력이 아니라 방금 전 말했던 그런 한수원급으로 올라가잖아. 한수원급으로 올라가면 그래도 급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연봉 같은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정도, 뭐 1,500에서 2천 정도 차이가 나지. 그러면
사실 그 캐시플로우라는 게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도 뒤에 받는 거랑 먼저 받는 거랑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보면 알겠지만 이게 50만 원 올라갈 때마다 그 삶의 수준이 달라져. 그게 진짜 어깨에 뽕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돈을 일찍 많이 땡기면 그게 또 캐시플로우가 생기면 이걸 또 다르게 재투자가 가능하잖아. 그런 게그 시간이랑 기회비용이 엄청 크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뭐 한국전력이나 뭐 여기 갈래 아니면 7급 공무원 할래 시켜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나는 이게 조금 그래도 나는 그 7급 공무원 할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상대가 이제 뭐 인천국제공항이라던가 한수원을 붙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나도 한수원으로 가지 않을까. 뭐 시켜주진 않겠지만 물론 시켜주진 않겠지만 나라면 그렇게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설문 같은 거 보더라도 이게 40대 38%가 나왔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한테는 공기업이 될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게 될 수가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평타 이하의 공기업들은 사실상 7급 공무원이랑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여튼 뭐 제가 뭐 공기업에 일해본 것도 아니고 공무원으로 일해본 것도 아니니까 내가 못본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이게 감사드리고요. 여튼간에 뭐 오늘 내가 봤을 때 여기 승부는 그냥 요 정도로 나는 것 같아. 일단은 공기업 같은 경우도 상타치 공기업이 아니면 7급을 이길 수가 없다. 요 정도지. 요 정도. 내가 내렸을 때한요 정도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은 생각보다, 대기업이랑 9급 공무원을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9급 공무원이 굉장히 강력하다. 요 정도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뭐 괜히 울컥하지 마시고, 아니면 왜 아닌지 내 생각에 틀린지 조곤조곤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이게 읽도록 제가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촤악!